RP와 토론. 이번 시간에는 의사소통과 화법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평소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핵심이나 의도를 몰라 곤란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많이들 겪어보셨을 텐데요.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은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의사소통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야 더욱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의사소통 문제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쩌면 의사소통이라는 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의사소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한다면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소통과 화법의 개념, 의사소통의 방법, 그리고 말하기 듣기, 의사소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발표와 토론을 학습할 김주리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의사소통과 화법의 개념, 의사소통의 방법, 말하기, 듣기, 의사소통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의사소통과 화법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며 말하기, 듣기, 의사소통에 쓰이는 언어에 대해 파악하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과 화법의 개념. 먼저 의사소통이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의사소통은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의사소통이란 집단과 조직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의미의 해석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은 때때로 일방적인 경우도 있지만 개인 사이의 의사소통은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의 피드백 과정을 포함합니다. 즉, 의미를 창조하여 상대방과 공유하고자 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의사소통은 무엇을 알고자 하는 노력과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노력, 즉, 듣는 노력과 알리는 노력 간의 균형 있는 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의사소통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소통과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화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법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올바르게 전달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함과 동시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화법이란 말하는 방법, 즉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듣는 사람에게 음성 언어나 사물 언어, 몸짓 언어 등의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 또는 기술을 뜻합니다. 그리고 말하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듣기까지 포함하고 있어 말하기와 듣기에 의한 의사소통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법의 구성 요소인 말하기와 듣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말하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말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와 함께 표현의 효과까지 높이느냐가 관건인데요. 화자는 자신의 생각을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여러 가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말을 할 때에는 화제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함은 물론 자료를 적절히 수집하여 정리하고 내용을 논리적으로 조직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발음, 적절한 어휘 선택, 명쾌한 통사와 의미 구조 등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인 듣기는 말하기와 함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어떻게 하면 남의 말을 정확히 수용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하느냐에 초점을 두는데요. 다시 말해 남의 말을 바르게 알아듣기 위한 자세 및 방법과 말의 내용을 감상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방법 등에 관심을 둡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의사소통의 방법. 이번에는 의사소통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소통 방법에는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의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방법 중 말하기와 듣기는 화법 영역에, 읽기와 쓰기는 글쓰기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화법 영역에 속하는 말하기, 듣기, 의사소통과 글쓰기 영역에 속하는 읽기, 쓰기의 의사소통은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표현 매체입니다. 화법은 음성 언어나 몸짓, 손짓, 표정 등이며 글쓰기의 표현 매체는 문자 언어나 그림, 사진 등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인데요. 화법은 대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화자와 청자가 바뀌면서 진행됩니다. 즉, 말이 대화자 사이에 서로 오고 가는 것인데요. 반면에 글쓰기는 고정된 전달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읽는 이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피드백 방식에서도 서로 다릅니다. 화법 영역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자가 화자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글쓰기 영역에서는 읽기와 쓰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읽는 이가 쓰는 이에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구성력에서의 차이입니다. 화법 영역은 문장을 수정하고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글쓰기보다 덜 조직적인데요. 즉, 연설을 제외한 말하기 상황에서 군말이 많이 쓰게 되고 어법에 맞지 않은 문장을 구사하거나 통일성과 응집성이 결여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반면에 글쓰기 영역은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짜임새 있게 엮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말하기 듣기 의사소통. 일상생활에서 읽고 쓰는 활동보다 말하고 듣는 활동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람은 하루 중 듣는 데에 42%, 말하는 데에 32%, 읽는 데에 15%, 쓰는 데에 11%를 소비한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음성 언어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읽기와 쓰기에 비해 말하기와 듣기에 대한 훈련은 부족한 실정인데요. 물론 말하기와 쓰기 모두 사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이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모두 글을 잘 쓰는 것이 아니고 글을 잘 쓰는 사람 모두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실제 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듣기 의사소통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하기, 듣기 의사소통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말하기, 듣기 의사소통을 할 때 음성 언어, 사물 언어, 몸짓 언어 등을 사용하는데요. 먼저 말소리로서 이루어지는 음성 언어는
말하기와 듣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이자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 언어를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어휘를 사용하여 정확한 발음과 명쾌한 통사, 의미 구조에 입각해 음성 언어를 적절히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사물 언어는 말하기, 듣기,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자의 의상이나 머리 모양, 화장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인데요. 예를 들어 정장을 입은 사람이 보다 전문적인 이미지를 주어 그 말의 신뢰성을 더하게 된다라든지, 단정한 화장과 머리 모양을 한 사람의 발언에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몸짓 언어는 신체의 한 부분을 사용해 표현되는 언어로서 얼굴 표정, 손짓, 고갯짓, 발짓, 어깨의 동작 등 다양한 요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몸짓 언어의 소통에는 한 사회의 고유한 문화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사회에 어울리는 몸짓 언어의 의미와 표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인간의 감정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몸짓 언어인데요. 따라서 각각의 몸짓이나 자세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가지고 있는 감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흔히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입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손도 함께 사용하여 표현하는데요. 손은 인간의 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신체의 각 부분 중에서 뇌와 연결되는 신경이 가장 많은 부분이지만 대화에 있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럼 손으로 할수 있는 표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바닥을 펼쳐 보이는 자세는 진실, 정직, 충성, 복종을 연상시킵니다.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손바닥을 펴 보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반면에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숨길 때 손바닥을 등 뒤로 감추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 손바닥이 위로 향하는 자세는 복종적이고 비위협적인 자세로 거리에서 거지가 구걸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며 인간 진화의 측면에서 볼때 무기가 없음을 나타내 보이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는 자세는 권위를 나타내는데 그런 자세를 취하면 상대는 상하 관계에 따라 물건을 옮기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느끼게 되고 어쩌면 여러분을 향해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먹을 쥐고 손가락 하나만 내밀어 가리키는 자세의 경우, 앞으로 내민 손가락이 몸뚱이를 상징해 상대를 때려서라도 명령에 따르게 만들겠다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다섯 번째, 양 손바닥을 맞대고 비비는 자세는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내는 자세를 의미하죠. 여섯 번째, 미소를 지으며 양손으로 깍지를 끼면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짓은 감정을 자제하거나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수인데요. 악수는 가장 대표적인 손동작이자 고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인데요.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우호적인 상황에서 만날 때 손목까지 내보여 무기를 숨기지 않았음을 상대에게 알렸고, 로마 시대에는 단검을 소매 속에 감추는 일이 흔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 서로의 손목을 잡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법으로 통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다른 악수법이 통용되고 있죠. 먼저 악수는 지배, 복종 관계를 형성하는데요. 악수를 할때 처음 5번에서 7번 정도 손을 흔드는 시점에서 지배와 복종 관계가 형성되는 등 일종의 파워 게임이 벌어지죠. 또한 손의 위치를 통해 상대를 지배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상대를 지배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이때 손바닥이 완전히 아래를 향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손이 상대의 손 위로 올라가는 위치를 차지하면 이 만남에서 상대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수는 상대에게 호의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양손으로 악수를 하여 상대에게 자신이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며 호의를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주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소통과 화법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사소통의 기능과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